아직은 밤기운이 쌀쌀한 3월의 어느 날. 뭘 어머니, 나 아무렇지 않다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내가 전화 드린 거지. 만삭의 미영 씨,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느라 애를 쓰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애를 낳으시나 봐, 손주를 낳으시나 봐. 왜 울고 계셔? 아무튼 내일 봬요 어머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에. 네. 아휴. 그래, 어머니가 애를 갑자기 난다니까 울고 계시가지고. 아, 골반이 빠질라 그래. 아. 어르신이 놀라실 만도 하다. 아직 예정일이 20일이나 남았는데 당장 내일 아기를 낳아야만 한다니. 갑자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자궁문도 열려 있고, 애가 퇴출도 감고 있고, 그리고 목 애가 너무 커. 커가지고 산모가 말랐다고 애가 작거나 그러진 않아요. 배가 너무 크다고 애가 너무 작거나 크다 그러지 않아요. 상관없더라고. 아빠 닮아서 큰가? 아빠 닮아서 너무 큰 것 같아. 아빠 머리가 좀 크거든요. 아빠가 4.8에 나왔는데 네, 지금 애가 크네? 3.5인데 애가 지금 그나마 엄마 닮아서 그나마 그게 좀 유두리네. 엄청 크, 지금 크게 나오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날짜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예비 아빠 성필 씨 미용실에 다녀오는 길에다. 아기가 태어나면 경황이 없을 테니 머리부터 다듬으려는 아내의 엄명이 있었다. 길게 잘랐네. 짧게 자른다면서. 꼼꼼하게 자르던데. 아니 짧게 자른다면서. 나한테 머리 안 잡힌다고. 그만 가? 머리채가 잡힐 신세인데도 연신 싱글벙글. 걱정하지 마 오빠. 내가 내 머리 열심히 잡아당겨줄게. 곧빨리 할 수도 있어. 갑작스러운 출산 소식에 응원의 메시지가 속속 답지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자를 말로 읽어주는 휴대전화 서비스. 기분 좋게 나으러 가. 힘내래. 차 위에 시간은 오늘로써 끝나는데 힘이 안 나네. 입맛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까 평상시 맛이 마시, 좋아하는 맛인데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도 안 들어가. 일부 살짝 하다 먹었는데. 아, 안 들어간다. 입맛이 없어도 아기를 생각해서 굶을 순 없는 노릇. 냉장고에 뭐 있지? 술 넣었어? 응. 뭐 있어? 또 구워줄까? 아, 우리 그거 해 먹자. 뭐? 나 스파게티? 아니, 그 밑에 밥을 먹어야 돼. 그 냉동 그거 있잖아. 해물을 다 먹나? 해물 그거 땡? 그거에다가 오이 두 개 있어. 오이 있어? 오이 두 개. 오이 하나? 위급 상황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도 모자랄 판에 담담해 보이기까지 하는 부부. 아마도 큰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일 것이다. 5년 전 백내장과 망막박리의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미영 씨. 캄캄한 터널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걸어 나왔다. 엄마가 되면 더 잘한다 하니까 나도 엄마니까 잘하겠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키우면 키운다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닥뜨리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니까. 보였다가 안 보였을 때도 다 어떻게든 살았던 것처럼 똑같겠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할 일은 없다. 오히려 기를 쓰고 주방에 서는 미영 씨. 먹고 살겠다고 참 용순다. 어머, 오이들이 막 출하네. 어디 가니? 재치 있는 말솜씨며 티 없는 성격, 그리고 요리 솜씨까지 시력을 잃기 전과 다를 게 없다. 매실집의 양은 손끝으로 가늠하고 고추장도 딱 알맞게 덜어넣는 공력. 맛깔스러운 오이무침을 뚝딱 만들어냈다. 이쪽에 두부, 토핀, 김치. 김치. 쭈꾸미, 오이. 응. 자, 이거 좀 먹어봐. 이거는 뭘까요? 반찬 브리핑을 마치고는 생선살을 발라 입에 넣어준다. 자칭 타칭 아내 바보라는 성필씨는 주위에 걱정 어린 시선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려버렸다. 그렇게 5년의 열애 끝에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이제 부모가 되려 한다. 하나만 되겠지? 이렇게. 꽤나 두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툼하다. 우리가 익숙한 기적이다. 오빠 이게 지금 몇 개야? 이게 100장인가? 가보자. 몇 매야? 70개. 70개쯤 꽤 두껍지. 자기 물티슈라서 아무래도. 이거랑 또. 그 다음에 속옷 5개는 흠뻑 말고 있고. 아기 손수건 5장. 저쪽 방 가면 위에 서랍 보면 내가 그 밀봉 해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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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응? 보일러 보일 그 온도계 밑에. 온도계 밑에? 가습기 아 저 저. 아, 아 이쪽에? 지퍼팍에 든 거. 자 그리고 물 쓸 수건. 수건 한 몇 개? 열 개 들고 와야 되나? 볼! 다섯 개? 열 개? 어차피 집에다 놓고 하면 되잖아. 좀 말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 살림 처리로 귀찮게 진짜. 아니 그냥 손 빨래해서 돌렸으면 되지. 아니 아저씨 가서 살림하려고 목욕탕이냐? 아이고 배야. 꼼꼼하지만 의외로 허당. 덕분에 미영 씨가 웃는다. 아직 쌀 짐이 남았는데 성필 씨 이번엔 아기 초음파 사진에 정신을 뺏겨버렸다. 아 저는 근데 사실 그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였단 말이에요. 저희가 한번 유산했었거든요. 그래서 16주까지는 저희 되게 고생했거든요. 사실 그 하혈을 되게 많이 해갖고 그래서 입덧하느라 고생하고 하혈하느라 고생하고 119도 다 보고 119도 다 보고 진짜 아 장난 아니었지. 신랑도 일 나갔다가 뛰쳐 들어온 게 그래서 아기의 태명도 튼튼히. 이 밤 부부는 생애 가장 설레는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다. 어때? 또 아침보다 나. 일어나? 아침 일어나서 위 뭉쳐보기는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나름 긴장하셨나봐요. 왜 아침에 속 안 좋았어요? 예, 좀 뭉쳐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진짜 몇 년에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돼. 밤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나.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아내.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성필 씨 애가 다른데. 갈 때는 둘, 올 때는 셋? 그러게. 갈 때는 둘인데 올 때는 셋이겠다.
뜻하지 않게 자꾸만 침묵이 흐른다.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이 턱끝까지 차오른다. 일단 유도분만을 해보려고 촉진제를 맞았다. 진통이 조금씩은 있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일단 자기 진통 오고 진통 오는 거 봐서 이제 진통이 세져서 아기가 잘 돌아 내려오고 분만이 가능하면 해보고 정 안 되면 썼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배가 얼마나 아픈지 진통은 어떤지 한번 좀 해봅시다. 결국 수술 동의서를 쓴다. 제왕절기를 해야 하는 상황.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안내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네. 네. 네, 잠깐 계시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네. 네. 안녕. 안녕. 네, 잠깐 볼 거예요. 잠깐만요. 저 같이 가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도뿐. 순산을 고대하는 또 한 사람이 달려왔다.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미영 씨의 오촌 이모. 너 후기 보는 거야? 응. 제왕절개에 대한 후기? 이제 막 찾는다. 그 다급해졌구나. 초조함에 뭐라도 해보려는데 글자가 들어올리 만무다. 제가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아요. 애 낳는 거는 그 전에 수술하고 지금 애 낳는 거하고는 자기가 생명 태어나는 거니까 지금 좀 새삼스럽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건강하기만 바라는 거죠. 드디어 분만실의 문이 열렸다. 보자분, 1시 31분에 태어났고요. 아드님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보고 나서야 미소를 되찾은 성필 씨. 아빠 닮으셨는데? 그쵸? 네. 어떡해. 아빠 코스 닮았어. 네. 아, 귀여워. 아, 축하해. 신기하고 예쁘죠? 되게 나고. 아, 어떡해. 너무 귀엽다. 아기가 무탈하니 한시름 놓았는데 아는 괜찮을까? 선생님 엄마 괜찮아. 마취에서 깨어날 때 의뢰의 통증이 있다지만 괴로워하는 아내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기 낳고 한 시간이 제일 배가 아프거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만 잘 넘기자. 괜찮아. 자, 숨 더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잘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좋아. 다 너무 좋아. 옳지. 아기 괜찮아. 아빠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 그지? 응, 괜찮아. 잘 되게. 아프니까 호흡을 얕게 하셔서 그래요. 한 시간 지나면 편해지실 거예요. 성필 씨 곁에 꼭 붙어 아내를 안심시켜 보는데. 덕분인지 안정을 되찾은 미영 씨 입원실로 옮겨졌다. 이뻐, 엄마가 봐줘. 이쁘네서. 나 지금 할아버지 닮았어. 이렇게 턱이랑 이런 거. 맞네. 어느 틈엔지 성필 씨가 아기를 데려왔다. 어떻게 생겼을까? 머릿속으로 수백, 수천 번 그려봤던 우리 아가. 튼튼아. 튼튼아. 엄마야. 첫 인사를 건네고는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다.
조심조심 손끝으로 아기의 얼굴을 귀하게 새겨본다. 괜찮은 거지, 굳은 구세열은. 그건 요즘에는 엄마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편했구나. 겉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아까 나도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 유심히 봤다고. 워낙 구기열은 흔히 있는 질병이 10명에 1명인가 꽤 높아, 구기열은. 건강하고 봤더니 안 보였었는데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안 줘도 있다는 얘기지. 아기에게서 입천장이 열려있는 구기열이 발견됐다. 1년 뒤쯤 수술을 하면 별 문제는 없다지만 간혹 젖병을 잘 빨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어느 쪽이 편해요? 오른팔 오른손잡이 가요. 오른손잡이? 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안으시고. 정말 아기.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숙제를 받아든 아기.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기만을 기다려보는 달. 좀 폼이 엉성해가지고 아빠가 전이라 너무 세게 물었으면 한번 이렇게 꼭지를 한번 돌려주면 돼. 이렇게 많이 먹는다. 그래서 다시 빨잖아요. 이렇게 먹어? 잘 먹어. 아주 세게 빨아들이고 있어. 쪽쪽. 예쁘겠다. 씩씩하고 야무진 게 미영 씨 아들 답다. 잘 빠니까. 네, 걱정했는데 잘 빠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병실을 빠져나온 성필 씨가 누군가 기다린다. 부부만큼이나 가슴을 졸였을 사람. 그만이다. 남원에 사는 성필 씨 부모님이 장손을 만나러 부랴부랴 올라오셨다. 애기한테 애기한테 아이고, 자기 가달라고 소리 지르네요. 쟤 안 울었는데 보네. 어? 할머니, 할아버지 온다고. 아, 여기 봐보세요. 어, 그래. 세명 어디 보세요. 지금 아빠 찐빵이네. 아이고, 이쁘다. 어디 보세요. 오이. 꼬물거리는 갓난쟁이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눈시울을 적시는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었나 봐요. 예, 아유, 어제 전화 받고 떨려서. 열 달 동안 잘 견뎌준 며느리가 그저 대견할 따름이다. 이뻐서 애썼잖아요. 우리 집 장손 나왔는데. 그치? 응? 그치? 인연의 끈을 더욱 단단히 메어주는 귀한 생명이 가족에게로 왔다. 일주일 뒤. 아, 머리야. 아, 잠 안 붙였다. 미쳐버리겠다. 아, 피곤해. 입만 열면 곡소리가 나온다. 원래 잠귀가 밝은데 혹시 자다가 못 들을까 봐. 애기 우는 소리 못 들을까 봐 겁나서. 밤 그냥 거의 샜고. 어제는 신랑한테 신랑이 알아서 애기 보라고 해놓고도 애기 울 때마다 신경 쓰여서 계속 또 깨고 거의 한 이틀? 이틀 동안 3시간 잤나? 두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일주일.
과외교사인 성필 씨는 수업이 끝나는 대로 매일 밤 병원으로 달려왔다. 이따 집에 가서 정리 다 하고 우리 애기 재워놓고 좀 자자. 과연 잘 수 있을는지 모르고 오늘 어제처럼 보채지만 않으면 어제는 뭐 때문에 걔가 안 잤는지. 좀 불편했나. 역시 초보. 이렇게 야무진 꿈을 꾼다. 바닥 하는 느낌이 또 달라. 정장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챙기시고 애기 아빠가 안 하시고 그렇게. 부모의 혼을 쏙 빼놓은 덕에 튼튼히 더 튼튼해진 것 같다. 그래요. 가서 몸조리 잘 하시고 애기 하여튼 젖 먹이는 것만 제일 주의하시면 돼요. 꼭 트림 시키시고 네, 그렇게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네. 이렇게 싸세요. 네. 네. 나온다. 들어올 땐 둘, 나갈 땐 셋. 가족이 집으로 향한다. 집에 간다. 오빠 기분이 좀 이상하다. 애기 나러 나올 때도 되게 긴장하고 갔는데 또 애기 데리고 집에 가니까 좋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감정이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지나가네. 생각했던 것보다 겁 안 먹어도 됐는데 너무 겁먹고 있었었나 봐 내가. 다 내가 막 나한테 너무 기특한 것 같아 오빠. 기특해. 내가 보고 기특해. 그간의 심경을 어찌다 말로 옮길 수 있겠는가. 명랑한 캔디에서 울보 엄마로 캐릭터가 바뀌어버린 미영씨. 때론 눈물, 때론 기쁨으로 다가온 아기. 튼튼히 안고 엄마로의 삶을 향해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딛는 중이다. 드디어 익성이다. 나는 나중에 나온다. 제 자식. 나올 때는 나중 탄다. 엄마 왔어, 엄마. 주인의 귀가를 반기는 양이 녀석들. 그런데 미용 씨는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신생아가 있으니 당분간 출입 금지. 처녀 때부터 함께한 식구들인데 아무래도 서열이 밀려날 모양이다. 실수 아침 상태에서? 산모형 완도산이라고 된 엄청 큰 거 있다. 그다음에 좀 조그마한 거 또 이거 또 자연산 따오신 거 하고 있고 그거부터 먼저 할까?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고향에서 어머니께서. 성필 씨 애처가답게 미역국부터 준비하는데. 또 거기서 내가 이거 좀 많이 끓이라고. 더? 이거 말고 오빠. 뭐? 그 통 그거 말고. 아 저거. 저것도 괜찮은데. 뭐? 저거 냉장고 위에 있는 거. 정확하게 그릇의 위치까지 짚어가며 말 한마디로 원격 조정. 성필 씨 숙달된 조교답게 아내의 명령을 수행한다. 용기는 급히 조금 하셨구나. 아이고 들어. 알았어 엄마 간다. 그런 미영 씨를 조종하는 한 사람. 명실상부 서열 1위 튼튼이다. 아우 나 배고파요. 엄마 젖을 빨지 못하지만 그래도 초유를 먹이고 싶어 짬짬이 유축해뒀다. 배고파. 이게 배고플 때가 됐지. 아싸 엄마. 아유 손이 저 입이 그냥. 너야 왜 먹어.
빨리 먹어. 아기의 숨소리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미영 씨. 아니야. 고개 들어. 옳지, 고개. 뒤로 젖혀봐, 엄마가. 이리 못 찾겠잖아. 내려, 엄마 줄게. 아니. 자. 9개월 때문에 몸을 바짝 세워서 먹여야 하니 아기도 엄마도 애를 먹는다. 이모 왔나 보다. 지금 지금 몇 시야? 얘 밥 먹을 시간이잖아. 집 근처에 사는 오촌 이모가 푹 끓인 미역국을 바로 먹을 수 있게 담아왔다. 접시 그릇 좀 봐, 그릇. 국물 큰 거에다가 부어줘야지. 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너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나 봐. 삼모였구나. 깜빡했네. 생긴 게 이래도 애는 낫다고. 진짜. 아니네. 아. 다른 희귀엔 너무 두껍고. 산모가 몸조리 잘해야 아기도 돌볼 수 있는 법. 기운을 내서 한술 떠보려는데. 또다시 호출이다. 서진이, 이름 예쁘다. 엄마가 지었어, 서진아. 네, 제가 지었어요. 뜻은 아버님이 해주셨고, 이름은 제가. 최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이름까지 지어두었다. 애기 눈 떴다. 한쪽 눈밖에 안 뜬다던데? 두쪽 다 떴어. 어머, 오빠. 두쪽 다 떴다, 가끔 있어. 어, 그래? 두쪽 다 떴대. 엄마 쳐다보는 것 같다. 며칠 뒤 성필 씨가 홀로 장을 보러 나왔다. 곧바로 분유 코너로 직행. 신중하게 저울질을 시작한다. 뭐가 다른가를 좀 보려고요. 사오라는 분유가 있는데 자꾸만 다른 제품에 눈이 가는 성필 씨.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성분표까지 외워버릴 기세다. 이쪽으로 갔어. 더 비싼 건 분명한데 황금색 면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지금 잘 보고 있으니까 자꾸 잘 보는 쪽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마음은 자꾸 저거 보다가 얘 보다가 얘에서 조금 더 얘에서 조금 더 눈은 자꾸 이렇게 넘어가네요. 성필 씨가 분유 앞에서 하세월을 보내는 그때 집안은 미영 씨와 아기만 남겨졌다. 주식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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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